여기가 막내 난지 캠핑장입니다. 여기 체크인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난지 캠핑장 찾았는데 이제 짐을 이동 중입니다. 날씨는 맑은데 바람이 꽤 많이 불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짐 옮기고 식사 전이라 가볍게 샌드위치 하나 먹습니다. 지금부터 텐트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베이 텐트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한 11kg 정도 됩니다. 텐트를 십자가 형태로 이제 이렇게 끼웁니다. 텐트는 세웠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클립을 채우고 팩을 박아야 될 것 같아. 이제 팩을 박아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 빠르게 팩을 박아야 돼. 땅콩 스타프로 이제 끈을 스트링을 조정을 해주고 텐트 피칭을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트 피칭은 끝났습니다. 플라이도 올렸고 팩도 박아서 스트링도 연결을 했고요. 여러분은 이너 텐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플라이가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까지 이제 스커트가 있어가지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시창을 이제 감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위에 천정에 또 창이 있죠. 캐논핏 폴 때는 원래 여기 이제 없던 건데 제가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지금 피칭을 해봤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왔다! 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버릴 캠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솔베이 불멍 텐트와 힐맨 얼리브 더 업 스마트 텐트로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텐트 피칭은 거의 끝났고요. 기본적인 채와 테이블 하루 때 세팅을 해서 저녁에 일행들과 함께 즐거운 캠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이와 이너 텐트와 테이블과 채워 음식 세팅이 끝나고 일행도 도착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야영은 솔캠으로 합니다. 일행은 중간에 떠나게 되고 혼자 남게 되겠습니다. 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끝내 껐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하루 때에 불이 굉장히 위험하여 멀리 놓고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힐맨 업라이트 텐트인데 이제 내부에요. 굉장히 넓네. 그래서 하루는 정리하고 일행 다 갔습니다. 스트링 가드램프 다 이제 설치를 했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 파레트 두 개 썼는데 이제 돌 조금 남았네. 불씨만 남았어. 내 유튜버네요. 네, 오늘 난지 캠핑장 찾았습니다. 이제 다들 주무시고 많이 가셨어요. 가득 찼었는데 저도 저희 보금자리로 들어갈게요. 저 힐맨인데요. 이게 업라이트인데 보시면은 이 천정이 굉장히 각도가 완만합니다. 이제 불 끄고 자야겠어요. 아, 해가 떴나요? 오, 맑은 날이네. 해고 흔히 땄네.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해낭표가 나와 있어요.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캠파이어 바베큐 일반 캠핑존 D 사이트가 있고, 가운데는 이제 일반 캠핑존 C, 저기는 데크존입니다. 프리 캠핑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글램핑존하고 프리 캠핑존, 일반 캠핑존 중에 A 사이트와 B 사이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 캠핑장 형태가 이렇게 현황표가 나옵니다. 오늘은 난지 캠핑장 들렸습니다. 지금 프리 캠핑존하고 저 뒤쪽에 D존하고 바베큐존하고 캠프파이어존이 보이고, 저 앞에 데크존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프리 캠핑존이고, 저기에 난 글램핑존, B 사이트, 그 다음에 A 사이트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이제 분리수거장, 그리고 저기 난지 캠핑장 편의점이 있습니다. 쪽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D 사이트,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프리 캠핑존, 더 뒤쪽으로 보시면은 데크존이 쭉 있어요. 수대 화장실 샤워장 이렇게 쭉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여기 샤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7시에서 10시, 그 다음에 뭐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이런 식으로 개수대도 여기 있고, 이제 D 사이트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제 바베큐 존이고, 개수대도 여기 있어요. 바베큐 존이고, 저 뒤쪽에 저기가 캠파이어 존, 여기가 이제 캠파이어 존, 이쪽으로 쭉 해서 이제 산책로가 있어요. 캠핑장을 따라서 이쪽이 이제 한강이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산책로가 쭉 있어.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쪽이 이제 한강이에요. 철수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철수를 해볼게요. 얼마나 개방이 되는지. 메시창을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양쪽으로 한번 오픈하고 천정에도 한번 오픈을 하고, 텐트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거에 천정하고 다 오픈을 해봤습니다. 철수가 되면은 하시는 것처럼 철수했을 때 이렇게 하늘이 완전히 보이죠? 그냥 볼 때만 있습니다. 지금 플라이를 철거를 한 상태고요. 메시창을 오픈했어요. 이게 지금 뼈만 남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요면은 하늘이 다 뚫렸죠? 뒤에도 뚫렸죠? 지금 옆면도 다 뚫렸어요. 지지하던 메인 폴대를 이제 빼낸 상태입니다. 아, 이제 텐트 정리까지 마무리했고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짐을 이제 최종적으로 챙기고 떠납니다. 아, 날씨 엄청 따뜻하네요. 오늘 주말에는 또 비 온다고 그러는데 잘 지내다 갑니다. 난지 캠핑장 야영장이었습니다.